자, 이제 내 차례야. 그래, 빨리 해. 퓨! 어, 선생님! 자, 조용조용 한 가지만 전달할게요. 다음 달에 우리 학교에서 뭐가 열리죠? 육상대회요! 맞아요. 이번 대회는 반 대항이라서 우리 반 대표로 나갈 사람을 뽑아야 해요. 누가 나가면 좋을까요? 저요! 달리기 하면 저 제자도 아니겠습니까? 웃겨. 누구 마음대로. 자두 너, 작년 육상대회 때 누구한테 져서 2등 했는지 벌써 잊었구나. 아, 맞다! 작년 대회에서 은희가 1등하고 자두가 2등 했잖아! 야! 돌돌아! 그땐 운동화끈이 풀려서 넘어진 거거든! 말은 똑바로 해야지! 그냥 끈이 풀린 게 아니라 네 그 낡아빠진 운동화 밑창이 툭 하고 통째로 떨어진 거잖아! 은희 돌! 뭔데 그러는 거야? 우와, 은희 너 운동복 세트 진짜 멋지다. 이거 어디서 산 거야? 글쎄, 자세한 건 나도 몰라. 우와, 이거 한정판이라 구하기 힘든 건데. 너희도 알다시피 스포츠는 어차피 장비 싸움 아니겠니? 우와, 진짜 예쁘다. 갖고 싶다. 엄마, 나 신발 사줘. 신발? 신발 아직도 멀쩡하잖아. 나 다음 주에 육상대회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신발 말고 러닝화 사줘. 네가 무슨 육상 선수야? 그런 신발이 도대체 왜 필요해? 아우, 답답해. 요즘 스포츠는 장비가 중요하단 말이야. 어떡하지? 점점 1등이 멀어지는 것 같은 이 느낌은 단지 기분 탓인가? 소림사의 어? 아침은 훈련으로 시작합니다. 계단을 오르는 저 승려의 알찬 근육 보이십니까? 그거야! 장비가 없다면 체력으로 승부하면 됐지! 연정이야. 비싸고 좋은 운동화 대신 체력으로 승부할 거거든. 가뜩이나 힘든데 더 힘들게 저리 안 가! 저리 가란 말이야! 선생님! 야, 최자두! 너 또 나 놀릴 거면 그냥 조용히 지나가주라. 그게 아니라 그런 쓸데없는 훈련은 그만두고 다른 걸 해보는 게 어때? 또 무슨 장난을 치려고 그러냐? 드러나 보자. 체력을 키우는 방법보다는 몸무게를 줄여서 스피드를 올리는 게 어떨까? 뭐? 너 지금 내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달리기를 못한다고 말하는 거냐? 보자 보자 하니까 정말... 기억이라!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육상계의 전설 우사인 볼트 얘기 못 들어봤어? 경기 전엔 채소만 먹는데!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우사인 볼트처럼 채소만? 그래, 그거야! 자두야, 저거 어때? 고구마! 좋았어! 고구마! 은희를 이길 수만 있다면! 왜 밥을 안 먹겠다는 거야, 넌?
자두야, 너 어디 아프니? 지금도 충분히 날씬한데 왜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거야? 몸무게를 줄여서 스피드를 올릴 겁니다. 바로 이갈로야! 자두야, 계속 고구마만 먹지 말고 이것도 좀 먹어봐. 안 돼! 정신 차려! 자두야. 저기 민지야, 스탑워치 가져왔지? 나 기록 좀 재줘. 오늘은 몸이 정말 가벼워. 나가서 한번 달려볼게. 그래, 알았어. 자두야, 준비됐어? 오케이! 자, 그럼 준비! 어때? 와! 지난번 쟀을 때보다 0.5초나 빨라졌어! 진짜 고구마가 효과가 있나 봐! 진짜? 어쩐지 몸이 가볍다라니! 이렇게 두세 번은 더 뛸 수 있다고! 어쭈! 체자도 제법인데! 그렇다면... 뭐? 누구지? 무거운데? 제자두, 네가 과연 이 선물을 거절할 수 있을까? 우와, 이게 다 뭐야? 다 언니가 좋아하는 것들 뿐이잖아. 세상에, 잘못 온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여기 어? 이렇게 제자두 앞이라고 써 있는데. 언니, 우리 이거 빨리빨리 먹자. 그럴까? 뭐, 안 돼! 난 다이어트 중이란 말이야. 게다가 내일 반대표 선발 경기가 있어. 다이어트고 뭐고, 밤늦게 먹으면 달라. 냉장고에 넣어둘게. 내일 먹어. 그래, 참아야 돼. 내일 은희를 이기고 육상대회에서 꼭 1등을 하려면. 목말라. 내가 너무 고구마만 먹었나. 물 좀 마셔야겠어. 안 돼. 오늘은 중요한 시합이 있어.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면 제자두가 아니지. 난 제자도니까. 잠깐, 약간의 체력 보충도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약간의 체력 보충. 자, 일주일 동안 다들 열심히 연습했나요? 오늘 뽑힌 선수는 한 달 후에 우리 반을 대표해서 대회에 나가게 되니까 최선을 다해주세요. 다들 잘 알겠죠? 네! 어제 너무 많이 먹었나? 배가 더부룩하네. 야, 제자두! 또 망신당하기 전에 포기하는 게 어때? 아니거든! 올해는 내가 1등이거든! 자, 다들 준비! 와, 저것 봐! 자두와 은희의 대결이잖아! 그래! 고구마와 최고급 운동화의 한판 승부! 과연 누가 이길까? 내가 이 성냥들! 드디어 효과가 나타나는군! 1등은 내 거야! 못 참겠어!
너무 지독해. 선생님, 자두가 좀 이상해요. 자두야. 이게 무슨 냄새냐? 은희는 넘어질 때 충격으로 약간의 탈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잘 마쳤으니 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아유, 저 선생님, 우리 자두는 어떤가요? 자두는 과식을 해서 생긴 소화불량 증상입니다. 네. 엄마, 난 이제 괜찮아. 하지만 방귀 양이 좀 지나쳐서 내일까지 경과를 봐야 합니다. 네, 선생님. 야, 이은이, 넌 좀 괜찮냐? 시끄러워! 너 때문에 숨 막혀서 혼났잖아!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해! 무엇이라 끔찍해? 그럼 도움으로 한 번 더 해줄게! 도움으로 한 번 더? 설마! 아, 냄새! 다시 오니까 한 번 더! 아, 그래. 점쟁이가 뭐래요? 여기 말고 서쪽 방향으로 이사가면 내가 떼돈을 벌 거라네. 정말 이사갈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점쟁이 진짜 용하더라고. 점쟁이? 그치, 맞지? 아주 그냥 딱딱 쪽지키지 않아? 우리 아들 등수까지 맞췄다니까. 아, 참. 근데 자기 혹시 그거 해봤어? 난 그 뭐더라? 전생도 볼 수 있다고 하길래 신기해서 돈 좀 더 내고 한번 봤지 뭐야. 아니, 그랬어? 전생? 이쪽으로 앉으렴. 아,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정말 괜찮겠어? 괜찮지, 그럼. 이거 완전 흥분되는데? 자, 이제 눈을 감아라.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세면 천천히 뭔가 보일 거다. 나는 오는 신경은 가로수 서서시 로그수 알람수 하나 아씨, 그만 내려오세요. 소방가씨가 지났다고요. 경들아, 너 밥 먹을래? 네? 저거 시집을 어떻게 가려고? 올해도 준양이 댁에 혼담 넣은 도령이 없다면서? 한 명도 없다 들었네. 어느 댁 도령이 준양이를 보고 좋다 하겠소? 아름답도다! 에이! 저 처자는 대체 네 집 처자더냐? 네, 저 못생긴 준양아씨 또 저러고 있네. 어? 야! 무험하도다! 못생겼다니 여염집 처자에게 어디 함부로 입을 놀리는 것이냐! 아니, 어떤 미친 도령이 준양 아가씨 보고 예쁘다고 하겠습니까요? 엥? 아유, 놈! 100번 맞는 말이지. 아름답도다! 김내관, 저기서 그네 타고 있는 처자가 대체 네 집 처자인지 알고 있느냐? 송구하오나 왕자님, 처자가 아니오라 치마 입은 남자가 썹니다만. 뭐라고 하였느냐? 네가 지금 내 눈썰미를 능멸하려는 것이냐? 내 이놈! 곤장을 치기 전에 어서 가서 네 집 처자인지 이름이 뭔지 모든 정보를 내놓으거라! 이걸 나한테 전해달라 하였다고? 그렇다니까요! 세상에, 영의정 댁 성우 도련님이 말입니다! 어떡해! 경단아, 난 아직 시집갈 준비가 안 됐다고요? 한자를 깨우치지 못하였다. 하늘 천따지 검을 현두루 준양 낭자, 왜 답장이 없는 거요?
여기가 분명 춘향이 다니는 서당이 맞다 하였지. 그렇다니까요. 춘향아 씨 저기 있는데 쇼. 스승님, 실례가 안 된다면 저도 한 촉 쏘고 싶습니다만. 어머, 저분이 엄마의 꽃도려. 성도령이 아니야, 어떡해. 아니, 네가 여기까지 너인 일이더냐. 그간 무고하셨습니까, 스승님? 아버님께서 문안 여쭙고 오라 하시어 잠시 들렀습니다. 못 본 새 많이 의젓해졌구나. 오랜만에 네 활솜씨 좀 볼까. 춘향, 결례가 안 된다면 다음 화살은 춘향이 직접 골라주겠소? 뭐 어려울 거 없지요. 활을 당기는 힘이 훌륭하시니 좀 더 긴 화살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고맙소. 나와 한번 겨루어 보겠는가, 성운도령? 어이, 저분은 왕자 저하께서 이런 것까지 어인 일이십니까? 백성들의 서당을 감찰하고자 내 진입 발걸음을 하게 되었네. 활 속이라면 나도 함께 하고 싶군. 춘향, 나에게도 어울리는 화살을 하나 골라주시겠소? 아니, 왕자 저하께서 어찌 저의 이름을... 그것을 그러니까 그게 엉커시게... 사실은 일전에 얼마든지 겨뤄드릴지요! 아니, 이런 무례한! 좋다, 이제 내 차례인가? 난 저 처자가 골라준 그 화살이 마음에 든다. 이리 내봐! 이건 안 됩니다! 이리 주십시오! 감히 내 명을 거역하는 것이냐! 아무리 왕자 저하라도 이것만은 드릴 수 없습니다! 이리 내! 안 됩니다! 아니, 저리 멀리 있는 것을! 큰일 날 뻔했네. 진짜 내 스타일이야! 아씨, 어서 나오세요! 이러다 늦겠습니다! 나까지고 가야 돼. 임금님 생일잔치인데 사람이 존나 늦겠냐고. 아씨는 윤석 관장님이 특별히 초대하셨지 않습니까? 아씨! 춘향아씨, 어서 여기 타시죠. 저희 도련님이 편히 모시고 오라 분부하셨습니다. 그 가마 말고 이 가마도 좀 보시지요, 아씨. 이 가마는 지붕도 열린답니다. 조선 최초지요. 실례지만 그 후진 가마 좀 치워주겠나? 아씨는 이 가마를 타고 궁에 가실 거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어떤 가마를 타고 갈지는 아씨가 직접 결정할 겁니다. 아씨 어쩌실 거예요? 마음의 결정은 하셨어요? 그래, 결정했어. 춘향은 왜 부르는 것이냐? 자, 나오시오, 춘향. 나와 함께 갑시다. 아니! 전 말 타고 다닌답니다. 역시! 춘향. 난 그대의 진심을 알고 싶소. 나와 성운도령, 어느 쪽인지 결정해 주시오. 하지만 왕자 저하, 제가 어찌 두 분을 놓고선
선택이란 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오? 그저 춘향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을 선택하면 되지 않겠소? 그렇소! 나 역시 그 대답을 듣고 싶소, 춘향! 하지만 소녀는 아직... 윤석왕자! 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어마마마! 그동안 이 애미가 정해놓은 규수는 나 몰라라 하더니 저 못생긴 아이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까? 어마마마! 그게 아니오라! 요망한 것! 감히 미천한 신분으로 왕자의 마음을 흔들이다니! 당장 궁에서 나가지 못할까! 이사하십니까, 조하! 몸을 피하십시오! 일지매가 침입했사옵니다! 무엇이라! 일지매! 왕자! 왕자를 어서 안으로 메셔라, 어서! 내 비록 지금은 널 인정 못한다만 이 은혜는 다음 생에라도 꼭 갚으마! 그러시던지요... 전 미천한 것을 그냥! 내가 왔소! 장원 급제하여 돌아왔소이다! 어머나 성운도련님! 향단아, 오랜만이구나! 응! 아씨에게 내가 돌아왔다고 여쭙거라, 어서! 저 근데 춘향아씨 집에 안 계신데요? 어? 어딜 가신 게냐? 뭐 괜찮다! 오실 때까지 기다리마! 안 괜찮으실 텐데... 어? 기다려도 안 오세요! 그게요, 아씨는... 일치매랑 결혼했어요. 시간 다 됐어요. 아, 일어나렴. 자두야, 자두야. 눈 떠봐, 자두야. 자두야, 괜찮아? 정신 드니? 야, 양단이. 일치매님은. 아, 뭔 소리야? 아, 그만 일어나렴. 다음 손님이 기다리고 있어서 말이다. 어땠어? 진짜 전생이 보였어? 그게 그러니까 꿈을 꾼 것 같기도 하고 뭐랄까. 자, 눈을 감으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세면 천천히 뭔가 보일 겁니다. 그냥 눈만 감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손님. 이 우엉하다! 감히 누구 이마를 만지는 것이냐! 뭔데 이런 데로 불러내고 그러냐? 이거 받아라. 이게 뭐야? 맛있는 거 넣어주려고 일부러 산 거다. 왜? 오늘 무슨 날이냐? 제자도 혹시 그동안 내가 너만 보면 장난치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았냐? 안 궁금했는데. 넌 원래 그런 녀석이니까. 내가 그랬나? 나 앞으로 너하고 진짜 특별한 사이가 되고 싶다. 주말엔 우리 같이 놀러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너랑 맨날 같이 있고 싶어. 난 싫은데? 싫다고 생각도 안 해보고 그렇게 바로. 학교에서 맨날 보는데 뭐하러 또 보자는 거냐? 지겹게. 지겹게? 게다가 너랑 나랑은 정말 안 맞아. 진심이야? 당연하지. 네 장난 받아주는 거 꽤 힘들어. 그래, 알았다. 난 학원 가야 해서 그만. 야, 이게 뭔데? 또 이상한 장난치는 거 아니야? 개똥인 줄 알았네.
그래? 우와, 정말 맛있다. 민지야! 에이, 역시 와 있었구나. 자두야, 왜 이렇게 늦었어? 우리 만나서 조별 숙제 같이 하기로 했잖아. 늦잠 자서. 어? 야, 제자두! 넌 신발을 한쪽만 샀냐? 늦어서 정신없이 뛰어나오다가. 요즘은 저런 것도 패션이라던데. 자두는 그렇게 안 보이는 이유가 뭘까? 왜긴 왜야?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잖아. 제자두가 워낙 웃기게 생겼으니까 개그로 보이는 거 아니겠냐? 이 정도는 나와야 정상인데. 뭐지? 이 정도면 저 녀석 하루 종일 놀림거리인데. 자두야, 괜찮아. 누가 네 신발만 보는 것도 아니잖아. 아, 그렇지. 실내화 신고 있으면 되니까 뭐. 설마 어제 일로 삐친 건가? 야! 제자도 비구르게 하지 말고 비구를 하라고. 뭐야? 진짜 삐친 거야? 야, 유성! 눈썹아! 왜 나는 그냥 지나가? 어제까지만 해도. 이윤성. 어젯밤부터 안 끼고 모아도 방귀다. 그러던 녀석이. 너랑 특별한 사이가 되고 싶어. 너랑 나랑은 정말 안 맞아.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지금도 충분히 친한데 뭘 또 특별하자는 거야? 그렇다고 속 좁게 비춰가지고 진짜. 에이, 숙제나 하자. 에이, 신경 쓰여, 신경 쓰여. 자두야. 어? 내일 참치김밥 쌀까, 소시지김밥 쌀까? 김밥? 아참, 내일 현장학습 가는 날이네. 맞다, 나 버스에서 윤석이랑 짝이었지. 참치야, 소시지야, 둘 다 싸줘요 엄마. 윤석이랑, 아니 친구들이랑 나눠 먹게. 잘됐다, 내일 옆자리에 앉아서 기분 좀 풀어줘야지. 여러분, 버스 계단 조심하고 질서 있게 탑시다. 야, 네가 여기 왜 앉아? 윤석이가 바꿔달라고 하던데. 뭐? 넌 맨날 코 골고 잠만 자니까 그렇지. 나도 그런데. 같이 먹으려고 과자도 싸왔는데. 좋아요 여러분, 이제 곧 버스 출발할 거예요. 다 같이 꼭 안전띠를 매세요. 네. 민지야, 너 혹시 창가 자리 좋아하면 이쪽에 앉을래? 어머, 정말? 고마워. 나한텐 틱틱대더니 엄청 친절하게 구네. 야, 최자두, 너 창가 자리 좋아하냐? 당연하지. 나도 창가 자리 완전 좋아하는데. 민지야, 귤 먹어. 잘 먹을게. 나도 좋아하는데, 귤. 자두야, 그럼 이거 너 먹어. 난 너 주려고 가져온 건데. 야! 됐다, 됐어! 지사에서 안 먹으면 안 돼! 그래, 이건 민지 네가 다 먹어. 그냥 해본 말인데. 아유, 이거 갑자기 차가 끼어들어가지고 다친 사람 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민지야, 괜찮아? 다친 거 아니지?
나한텐 괜찮냐고 물어보지도 않냐. 제자도 넌 주스를 얼굴로 마시냐? 블루베리 열매가 정말 예쁘죠? 아주머니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조심해서 따봅시다. 그러게, 많이 열렸네. 놀랐냐? 깜짝 놀랐잖아. 더 놀라게 해줄까? 짠! 어? 우와, 이거 어디서 땄어? 저쪽에 있는 나무 열매가 훨씬 크던데? 난 바구니 다 채웠으니까 이건 너 가져. 진짜? 이걸 다 나한테 주는 거야? 자두야, 우리 이거 나눠 갖자. 됐어, 필요 없어. 이윤석이 딴 건 그냥 줘도 안 가져. 왕 블루베리쯤이야 내가 직접 따면 되거든. 정말 치사하다, 이윤석. 블루베리 찾았다. 어? 예, 저거로구나. 어, 자두야, 사다리 어디서 났어? 농장 아주머니한테 허락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허락을 받든 말든 상관없잖아. 넌 신경 꺼라. 한 달 만에 시켜 먹는 짜장면인데. 자두야, 민지야! 민지야,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벌이 아직 안 나갔어. 조심해. 야, 윤석! 내가 더 많이 다쳤는데 왜 민지만 챙기냔 말이야! 너 진짜 1억이냐? 내가 네 말 무시했다고 이제 나 싫어진 거냐고! 뭐, 싫어져? 어제부터 계속 이상하게 울었잖아! 얘들아, 무슨 일이야? 왜들 그래? 야, 최자두, 왜 그렇게 화를 내냐? 너 혹시 질투하는 거냐? 뭐? 뭐, 질투? 결투도 아니고 질투? 왜 그렇게 화를 내냐? 질투하는 거냐? 그래, 솔직히 서운하긴 하더라. 아무래도 내 마음을 말해줘야겠어. 이윤석 집에 있으려나? 걔가 그럴 줄 진짜 몰랐다니까요. 뭐, 내가 시키는 대로 잘했나 보네. 장난도 안 치고 다른 애한테만 잘해줬더니 자두가 엄청 신경 쓰더라고요. 거봐, 여자애들은 그렇다니까. 1차 작전은 그럼 성공. 야, 이윤석! 자두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작전? 그게 전부 작전? 그럼 난 이만. 제자도 진정해. 나를 너무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서. 그래, 역시 그런 거였어. 네가 내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특별히 준비했다. 이제 보이냐, 내 마음이? 잘 봐, 네가 2등이거든. 진지하게 생각해봤는데 맨날 싸우긴 하지만 내가 민지 다음으로 좋아하는 친구는 너인 것 같아. 엄청 고맙구나. 내가 꼴찌는 아닌 거네. 무슨 소리야, 꼴찌는 이연이지. 이제야 마음이 편하네. 그럼 이제 우리 다 풀린 거다. 그런 작전 또 쓰면 가만 안 둬. 내가 바보냐? 그걸 또 쓰게.
내가 너 때문에 저녁도 못 먹고 기절하겠다. 나 간다. 내일 학교에서 보자. 그래, 내가 아직은 2등이지만 언젠간 날 좋아하게 만들겠어. 포기하지 않는다, 제자도! 자, 그럼 생활계획표는 빠진 사람 없이 모두 제출한 거죠? 어디 보자. 윤석이, 돌돌이... 어머, 세상에, 민지야! 민지는 어쩜 이렇게 이쁘게 자라왔니? 역시 민지는 꾸미는 걸 잘한다니까. 어, 이건 무슨... 제자도 잠깐 일어나 볼래? 생활계획표 짜랬더니 이게 대체 뭐야? 선생님, 하루하루가 다른데 계획표를 짜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획표에 저의 인생을 맞추고 싶지 않습니다. 그 얘긴 작년에도 들었던 것 같은데. 자두, 너의 하루를 적는다고 생각하고 모레까지 꼭 다시 해오도록. 알겠지? 네. 당신 출근 안 할 거야! 아유, 알았다니까. 제자두 기상! 미미, 넌 이불 안 개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이 인간들이 진짜! 아이고, 지각이다. 아, 다녀올게. 술 먹지 말고 일찍 들어와요. 이거랑 이거랑 이제 됐다. 자두야, 학교 가자. 금방 나갈게. 민지 누나다. 누나 안녕. 언니 안녕하세요. 얘들아, 잘 있었어? 가자, 민지야. 준비물은 다 잘 챙겼지? 어, 맞다. 나 돈 줘. 환경미화 한다고 화분 가져오라고 했어. 그놈의 환경미화는 해마다. 자, 1,500원이면 되지? 1,000원짜린 없어? 그리고 2,000원을 줘야 사지. 동전이 뭐가 어때서? 학생이니까 깎아달라면 깎아줄 거야. 1,500원만 가져가. 자, 왜? 받기 싫어? 어? 제자도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아니! 제자도 너! 들어오기만 해봐! 자두야, 대체 얼마나 비싼 꽃을 사려고. 저기 자두야, 꽃집은 이쪽인데 어디가? 아, 따라와. 어, 같이 가. 요즘 엄마한테서 돈 나오는 게 힘들어. 뭐? 꽃은 캐고 돈은 가지려고. 아, 아직 날이 추워서 꽃이 많이 안 핀 건가. 아, 저기 있다. 좋았어. 조금만 더. 자두야,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해. 잡았다.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잖아. 곱셈과 더하기가 동시에 있을 때는 곱셈부터 해주세요. 어? 어, 예를 들어서 6 곱하기 3 빼기 8 더하기 5는 제자도! 너 또 자? 당장 뒤로 나가서 무릎 꿇고 있어! 피곤할 만도 하지. 내일이 환경미화 심사날인 거 알고 있죠? 1, 2분단은 교실 청소를 맡고 나머지는 나가서 화단에 꽃을 심도록 합시다. 네!
제자도 그 걸레 불뿌리는 뭐냐? 신경 끄고 삽질이나 하시지. 웬일이냐? 네가 이런 거에 다 놀라고. 이것들이. 자두야, 네가 참아. 너희들 자꾸 이러면 선생님 부른다. 아, 미안해. 안 그러면 되잖아. 너희들! 어디 한번 잡아보시지! 감싸지 못해! 지구 끝까지 쫓아갈 거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내려와라! 그러시던가! 지구는 둥그니까 언젠간 다시 만나겠네! 너 정말 이럴 거야! 어? 예쁘게 잘 자라야 해, 알았지? 쟤도 왜 저러지? 어, 저게 대체 뭐지? 어, 저게 뭐지? 도망쳐! 우와! 너희들은 정말 어떻게 매번 이런 일을 저지르는 거니? 장난을 쳐도 세상에 교실이고 화단이고 내일이 환경미화 심사인데 이제 어쩔 거야? 정말 죄송해요 선생님. 둘 다 내일까지 반성문 50장씩 써와. 부모님한테 전화드릴 테니 각오하고. 아유, 3학년 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부터 말썽이야. 그리고 신발 한 짝은 또 어디다 두고 온 거야? 너 자꾸 이렇게 엄마 속 썩일래? 응? 내가 뭘? 나왔어 여보. 얘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이래. 말로 타이르면 될걸. 비켜요! 미안하다. 아빠! 너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그렇게 혼냈는데 어머니를 따로 불러야 되나? 아, 도대체 이 녀석을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이네. 자두야. 저 혹시 선생님이 이반 담임 선생님이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말도 마십시오. 저 학생이 새벽 5시부터 와가지고요. 문 열어달라고 어찌나 난리를 치던지. 환경미화 한다고 울고불고 고집을 피우는 통에 아주 혼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수희 아저씨. 아이고,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하십니까? 죄송하시라고 드린 말씀 아니니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 그리고 부서진 책상은 다 고쳐놨습니다. 그것도 어찌나 조르던지. 자두야! 아이고, 어리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돌돌아, 너 거기서 뭐하냐? 바닥을 얼마나 깨끗이 닦았길래.
날씨 진짜 좋다. 아이들하고 야외 수업이라도 나갈까? 이제 빨리 주대다! 내가 뭘 말라고 했지? 제자도 김선절 당장 그만두지 못해! 요즘 들어 여러분들을 보면 친구에 대한 배려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일주일 동안 마니또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니또는 이탈리아어로 수호천사라는 뜻이에요. 제비뽑기를 해서 이름이 나온 친구한테 일주일 동안 수호천사가 되어주는 거죠. 멋지다! 수호천사? 그런데 마니또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은 상대방한테 들키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친구 모르게 도와주고 지켜주는 진짜 천사가 되어봅시다. 어머, 재밌겠다. 완전 내 스타일이야. 재밌긴 뭘. 제비 잘못 뽑으면 일주일이 괴로울 텐데. 자, 그럼 앞에서부터 차례로 나와서 뽑아볼까요? 자두 안녕. 아하, 너 자두구나. 원래 먼저 인사한 적 없잖아. 마니또란 게 미리 알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나 맞구나. 개구리 돌 맞는 소리 안 해. 어제 싸운 것 때문에 그냥 먼저 인사한 것뿐이야. 시끄러 정말. 대화 참 유치해서 못 봐주겠네. 유치원생들처럼 왜 이러실까? 너 많이 또 이 중에 있지? 우리한테 먼저 말 건 적 없잖아. 오늘 주번 누구야? 쓰레기통 안 비웠어. 네 많이 또 주번이구나. 어? 쓰레기통 안 비워서 혼나기 전에 알려주는 거지? 뭐? 민지야, 어제 빌려준 산수공책 돌려줄래? 어? 어머, 깜빡했다. 민지, 넌 나 아니구나! 수호천사라면 안 가져올 리가 없잖아! 농담한 거야, 가져왔어. 오늘은 지난주에 내준 조별 과제에 대해 여러분끼리 토론을 거친 후 발표를 해볼 거예요. 어떤 훌륭한 발명품을 가져왔을까? 정말 기대되는데요. 다들 하나씩 만들어 왔지? 내 거 보고 기절들 하지 말라고. 민지는 알고 있지? 얼마 전에 장롱 밑으로 500원짜리 굴러 들어가서 해먹었었잖아. 그럴 때 쥐는 안 건드리고 500원만 꺼낼 수 있는 동전 컬렉터! 그게 발명품이냐? 저기, 훌륭하긴 한데 자두야, 동전은 자석에 안 붙거든. 아니, 안 붙는 거 둘째치고 그게 장롱 깊이 들어가기나 하겠냐? 이거 산다니거든. 요렇게. 그래, 천장까지 닿겠다. 야, 저게 진짜이기. 괜찮은데 왜들 그래? 우리 조는 이걸로 결정하자. 뭐라고? 네 많이 또 제자두구나. 자, 이제 각조 발표자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저희 조 발명품은 동전 콜렉터입니다.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게 길이 조정도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안 떨어져? 부반장 많이 떠는 딸기. 자두야, 집에 있니? 어? 우리 놀러 갈 건데 같이 가자. 어디로 갈 건데? 밤 따러 가자. 흥, 그거야 네 생각이고. 그냥 우리 집에 가서 오락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자. 겉보단 난 밤 따러 갈래. 저도 많이 똑같던 말. 윤석이 녀석인가.
많이 올렸다. 오길 잘했지? 밤 잔뜩 따서 신나게 구워먹자. 어? 야, 이걸로 치면 되나? 넌 그걸로 해. 어. 헤이, 나는 따로 준비해왔지. 자석이 꽤 무거워서 후려치면 바로 떨어질걸. 내 발명품 달라고 한 게 이것 때문이었냐? 왜? 내가 이걸로 진짜 동전이라도 꺼내려는 줄 알았냐? 간다! 삼단 편시! 이 조자식이! 많이 떠라도 되냐? 어? 어라? 비 온다! 우리 빨리 가자, 어서! 비 때문에 물살이도 거세졌어. 여기 네 천생도 건너다니는 곳인데 너 바보냐? 이게 진짜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혼자 건너도 되거든. 자, 자 업혀. 뭐라고라? 업히라고. 비 쏟아지잖아. 빨리. 내가 미쳤냐? 길 막지 말고 저리 비켜. 헐. 야! 고민해. 뭐야 저 녀석! 혼자 갈 수 있다고! 자꾸 움직이니까 더 무겁잖아! 야, 진짜 안 내려놓을 거야! 내려달라고! 어? 뭐야, 벌써 비가 그쳤잖아. 야, 괜찮아! 눈 좀 떠봐! 얘야, 정신이 드냐? 아저씨, 괜찮은 거죠? 괜찮을 게다. 호흡도 정상이고. 놀라고 물 배차서 그런 거야. 그래도 이럴 땐 인공호흡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인공호흡! 여기, 그런 거 할 줄 아는 사람 있으면 손들어 봐. 지나가다 뭔 소린가 해서 봤더니 또 최자도 일행이었구나. 한심해, 정말. 저리 비켜. 아쉽다. 일주일 동안 스릴 있었는데. 아쉬운 거 좋아하네. 내가 그놈의 마니또 때문에. 당장 안 좋아 그건. 좋은 아침이에요. 벌써 마니또가 끝나는 날이네요. 네. 마지막 날인 오늘은 마니또가 누군지 드디어 공개할 수 있답니다. 그동안 궁금했었죠? 친구에게 정체를 밝히세요. 이윤석. 정말 끈질긴 악연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반장. 재미없었어요. 전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자기 이름 뽑을 수도 있는지 몰랐어요. 최자두. 내가 그 애 살렸죠. 은희. 혼자 잘 사는 애라 지켜줄 일이 없었어요. 집에 가서 이름 지우고 최자두라고 써넣었어요. 선생님,
그만 많이 또 했다면서요? 많이 떠요? 했죠. 며칠간 싸움도 없었고 아이들이 정말 서로를 아끼게 됐지 뭐예요. 선생님! 최재두랑 돌돌이랑 싸워서 쌍코피가 터졌어요! 우와!